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쭈꾸미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쭈꾸미의 머리에 내장과 눈과 입을 제거하고 밀가루를 넣고 밥방 물질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물을 넣고 쭈꾸미를 5번 씻어주고 건져줍니다. 이제 파를 썰고 이 파는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넣고 대파를 넣고 파기름을 내고 물을 넣고 센불로 끓여줍니다. 분말 스프를 넣고 끓으면 쭈꾸미를 넣고 1분 끓여줍니다. 라면을 넣고 면이 약간 익으면 집게로 면을 움직여줍니다. 3분 끓인 후 대파를 듬뿍 넣고 섞어줍니다. 면을 한 번 더 움직여주고 30초 후 불을 끕니다. 쭈꾸미 라면 완성!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